우리가 이제 이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쉽게 명리를 배우는 방법, 또 배워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데서 이제 의미를 두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또 세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간략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사주에 어떻게 사주라는 것이 생겼는가? 그러면 사주가 생긴 기원이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접근을 해야 이 사상육각이다 아니면 근본 원리가 없이 이 명리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는 경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사주 명리라는 것이 시작이 된게 언제쯤이냐? 이게 우리는 이제 현대적으로 알고 있는 게뭐 적천수가 나온 시절 또는 기곡자다 무슨 연해자평이다 뭐 자평명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시작은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한 600년 되죠 그죠? 600년 610년 20년 때부터 920년 사이에 있던 그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사주라는 기본을 만드는데 사주를 보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주 보는 방법.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사주입니다. 당사주. 이 당사주라는 것을 당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사주라는데 이 당사주라는 것은 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12개의 띠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길흉을 그 당시에는 점치는 방법으로만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도 사실은 점법의 일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은 사주라는 부분을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당사주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12지지가 있다면 12지지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12성 별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서양의 별점을 보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익혔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언제냐면은, 소위 이제 송나라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해자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해자평이라는 데서 사주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당사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이 소위 이허중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당사주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소위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연해자평이라는 그런 책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들고 이 사람이 소위 이제 연해자평이죠. 연해자평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생년월일시를 활용하는데, 이게 이제 네개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사주에서는 뭐냐면은 12성이라고 그래요. 12대를 따서 했다 하지만 이거는 동물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태어난 연의 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연해자평을 우리가 가끔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연해자평은 우리가 알면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당사주 12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사주가 나오면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사주라는 이름에서 여기 오면서 이제 명리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알고 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연해자평은 뭐냐면은 당사주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주를 보기 시작한 게 뭐, 청나라 시대니 뭐 어떤 유대곤이라든지 임철초나 이런 식으로 설하고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소위 연륜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음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소위 이제 우리가 사주라고 한 것은 600년대지만 이것은 1100년대가 간단 말이야. 900년대에서 950년대부터 1100년대, 1200년대까지 가는 거예요. 요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그러면 함부로 이게 학문이 아니다, 학문이다 하는 부분도 또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명리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명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나오는 공자시대나 맹자시대에, 공맹시대에 벌써 주역이라는 것이 사서상경의 범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학문을 꿰뚫고 하는 게 주역이라. 그럼 거기 주역에 바탕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절에도 띠만 가지고 하는데 이 띠가 그냥 단순하느냐. 주역도 우주의 어떤 원리, 별들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가지고 했듯이 그 원리는 그대로 접목이 되어 있다. 다음부터 이제 우선 간단하게 이걸 알고 그러면은 명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가 명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러면 명리의 기본은 또 뭔가? 잘 우리가 서로 알면서도 잘 이걸 이렇게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간단하게 명이라는 것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어떤 백과사전이나 뜻을 찾아보면 목숨이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다. 고정이고, 불변이래요. 그죠? 다 알죠? 이게 뭐냐면은 사주팔자라. 이게 이제 사주라. 자, 그러면 이제 사주라는 의미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사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주만 보면 점이 된다. 그런데 명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주역이라든지 또는 동양사상, 동양철학, 동양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사실상 이 명리가 주가 되는 학문이고 주가 되는 학인데도 떳떳하게 나는 명리가다. 아니면 내가 명리학을 해가지고 철학을 한다 하면 저 사람들은 별개.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를 하는 사람들도 강단에 서지 않으면 하다못해 국어 선생 하든지 역사 선생님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명리라는 거, 이게 사주라고 말하는 걸 배운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제가 미션스쿨 나왔는데 국어 선생이 저 사주 보는 거, 네 띠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아이러니컬한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그 교회를 우리가 미션스쿨 뭐 예배를 매주 보는데 그 사람이 이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야 된다. 세상 살면서 야,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조금씩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명리라는 것은 예측하고 고정된 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된 것을 말할 때는 내 팔자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고정된 것으로만 바라보면 이것은 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걸 단시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죠. 물론 이제 뭐 미아역수나 김은둥갑이라든지 뭐 무슨 월령도라든지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승학, 구궁학, 육임, 육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어디를 가고 있느냐면은 주역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주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깊이를 더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다. 잠시 후에 이제 주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거니까 명리로는데 이치라는 거는 그럼 뭐냐? 제일 먼저는 이치라는 것은 관리하고 다스린답니다. 이거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관리하고 다스린다. 자,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일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뭘 관리하고 다스리냐? 이게 다스리다 이치 이자.
또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을 할 때에 이자도 됩니다. 그래서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해서 이것에 어떤 대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고 해서 이것에 어떤 대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주고 해서 뭔가 변화, 이것에 어떤 대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주고 해서 뭔가 변화, 이것에 어떤 대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주고 해서 이것에 어떤 대가를 만들어내거나,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주고 해서 이것에 어떤 해서 뭔가 변화,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주고 해서 이것에 어떤 해서 뭔가 변화,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주고 해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해서 뭔가 변화,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주고 해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활동을 해서 뭔가 변화, 기적인 것과 이적인 것, 주고 해서 그러면 이러한 그릇이나 틀에서 내가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깨트리고 나갈 것인가? 내 틀을 알고 다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걸할 것이다 하는 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명리 공부를 하거나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 철학이나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겠죠. 또 여기를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가져가겠죠. 근데 이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잘 믿고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또 사주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전체를 해서 명과 인은, 명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이고 정해진 틀이지 않습니까? 틀은 어떻겠어요? 크고 작은 게 있을 수 있고, 틀이 나름대로 잘 갖춰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덜 갖춰진 것도 있을 것이고, 모관한 틀도 있을 것이고, 둥그런 틀도 있을 것이다. 자, 그게 사주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에너지는 일정하다. 에너지 불변의 원칙,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는 질량 불변의 원칙이다. 응?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불변이다. 누구나, 그러면 누구나 뭐 일정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질량 일정의 원칙. 자, 질량이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틀을 가지고 분석하면서도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사주팔자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차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을 통해서는 고정되고 불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되고 불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형성된, 마음속에 형성된 성격이나 적성, 인성,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파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그마한 틀 안에서 큰 우주의 흐름을 마치 이 안에 가두려고 하는 좀 어리석은 우를 범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야 된다. 변화와 역동성이라는 리를 말하지 않으면서 명리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다 틀렸다. 적어도 한자의 원리를 알면은 함부로 말을 못 한다. 그래서 틀이 똑같은데, 그러면 잘난 놈은 왜 잘나고, 못난 놈은 왜잘못 났느냐, 아니면 일이 잘안 풀리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오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한번 적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이제 우리는 명리를 공부하기 위한 건데, 이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주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역의 원리가 음양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음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건지대시, 곤작성물. 다르게 간단하게 말하면 괴물성물이라, 괴물성물아.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뭐라 하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를 한단 말이에요. 응?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겸허한 자세로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주역 얘기는 또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면은, 주역이 바로 이제 명리인데, 그러면 명리는 뭐냐면은 이것을 합쳐서 명운, 왜? 이거는 변화하고 흘러가는 거라서 동적이다. 변동하고 동적이다. 움직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중국 같은 데서는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지혜롭거든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 이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사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글자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보편 타당성이 없어지고 객관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 또 신뢰성이나 확신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운명학이라, 운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뭐 모친이 운명하셨습니다. 그죠? 중국에서는 명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이게 고정불변이라는 그런 큰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과거로 하면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 안 됐으니까 태어난 그 자리에서 끝나니까 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작으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기 동쪽이라는 것은 이게 운이라. 이게 운이라, 운이 되어서 명이 따라간다.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어도 명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명리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야, 그거 무슨 뭐 처음 보는 거고 그거 누구한테 배워보니 개뿔도 맞지도 않더라. 내가 하나에게 배운 대로 해보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 해서 뭐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이 이치를 알고 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고 야 씨, 하늘의 뜻이 그 내가 열심히 하면 된대. 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명리 제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일하는 게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응?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내 목숨을 다스려 간다 해서 이것을 다르게는 뭐라 합니까? 우리를 소우주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 왜 소우주냐? 큰 우주가 있지만 굳이 우리가 나 자신도 다 갖추고 있다야. 그럼 이제 자, 소우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갖췄다고 해서 뭘 갖췄느냐예요. 자, 그게 이제 다음번에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다음에 시작되는 부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명리의 의미를, 그러니까 명과 리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간다. 운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운은 어떻게 되느냐? 운은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 이치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을 하고 사주팔자라고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주팔자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천년 전에 서자팽이가 하던, 응? 당사주에다가 그냥 약간의 의미만 입혀서 풀면 돼요. 근데 잘 맞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당사주 그거 하면서 뭐 가볍게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방이나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당사주 보면 잘 맞습니다. 띠만 가지고 그 당사주 보는 방법은 띠에다가 12성에 천근성을 붙이는 거예요. 천성을 붙이는 거예요. 12천성을. 예를 들어서 자는 자천근이라 해서 천기성이라 하고 축은 솔인데 뭐 축천액이라 그러고, 그러면 축액성, 그러니까 천액성 이렇게 해서 안 좋다 보통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12지지를 다 붙여 나가요. 그거를 월, 일, 시로 넣어서 초년, 장년, 노년, 시지를 가지고 전체 저 소위 이제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저 전체 평생운을 이어중신은 이제 그때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자평인전 여기 이제 연애자평에 나오는 데서 그게 뭐냐면은 건묘화실이에요. 자, 그건 이제 사주는 다음에 그걸 하고, 그럼 이제 음양을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양을 한번 아주 간단하게, 왜 사주에서 음양이라고 했느냐면은 사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늘과 땅 또는 남자 여자 내가 하는 정신과 육체 태양과 달 뭐 이와 같이 상대적이고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흑백은 아닙니다. 이 음양은 원래는 무극이라고 하는, 우리 뭐 기독교로 말하자면은 예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그 처음에 그대로 갖다 놓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온전한, 우리 동양에서는 무극이라고 그러죠. 극이 없는. 응? 그 이런 무극이라는 그 어떤 이런 세상에서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운이 생긴다. 이제 무극인데, 무극에서 하나의 기운이 생긴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아담은 남자고 이브는 여자다.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늘의 세계에서 무극이라는 이런 소위 이것은 하늘의, 하늘 자체의 뜻이다. 우리 큰 뜻에서 말하면은 하늘의 뜻을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죠. 응? 천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대로 순리대로 돌아간다. 응? 서로 아그작따그작 싸우고 다투고 무엇을 만들어내겠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은 소위 하늘의 뜻은 천륜이라 하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천륜에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가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생해주고 싶은 거 어디겠습니까? 한번. 자, 바로 부모와 뭐겠어요? 자식 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천둥, 하늘에서도 뭐 천둥치고 벼락치고 하니까 가끔 뭐 100명 중에 하나 이상한 사람, 아니면 아니지 1000명 만명 중에 하나 이상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하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뭐 오락가락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천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음양이 이제 이것이 생성되면서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너 강하다, 나 약하다, 응?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 거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이렇게 전부 음양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늘의 세계에서 무극이라는 세계에서 양 두 개의 기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 나타나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음양이다. 그러면 이제 음양의 원리는 큰 뜻으로 아까 근데 이게 음양의 기본이 되는 걸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 음양의 원리가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동양 사상과 철학의 최중심이 되고 있는 사수상경 중에서도 시경, 수경, 역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공부를 다 하고 역을 공부해도 내가 알까 말까 하다. 왜? 변화를 읽는 거니까. 그야말로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공부다. 이게 이제 역이단 말이에요. 변화를 읽는 것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 주나라 때 이루어졌던 주역이란, 이제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체계화 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양이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남자, 여자가 되고 하늘과 땅이 되고 태양과, 자, 양이 있다. 양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한자로 보면은 이거는 그늘이잖아요. 이거는 볕이잖아요. 빛이나 볕을 나타낸다. 빛이나 볕은 무엇을 말하느냐? 밝잖아요. 밝다, 어둡다. 이런 다양하게 또 양이라는 거 높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늘이다 하고 땅이라고 하듯이 음은 땅이 된다. 그래서 이게 천이라 한다. 이거는
지라한다? 아, 이거, 자, 이거 하늘이다 한다? 우리 조선시대나 예를 들어 남성 우월주의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어쨌든 남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양이다, 여자가 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근으로 표현한다. 남자를. 자, 이게 이제 이건 몰라도 됩니다. 이건 남자를 합시다. 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주역에 나오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타고난 모습대로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명리를 할 때 다 쓰는 겁니다. 자, 곤이라고 하면 이게 여자다. 여자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 이걸 제가 주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근과 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음양의 위치가 가장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할 때 음양과 오행이 전부라고 내가 이제 가다 보면 나옵니다. 음양과 오행이 전부인데 그런 음양과 오행의 원리와 이치를 또 자기 스스로 깨닫고 여러 사물이나 사람 또는 어떤 일 거기에다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을 가진다. 명리는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서 자기 생활에 이것 두 개만 알아도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곤, 근,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만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은 뭐라 했습니까? 근이 양이라 그랬죠? 자, 양입니다. 근은 모름지기 안다. 무엇을 안다? 크게 시작하는 것을 안다. 근지 대신. 그래서 양을 뭐라 합니까? 우리가 명리를 풀 때.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 이건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은. 양이라 하면은 솟아오른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잘한다. 새로 시작을 잘하고, 뭔가 이래 밖으로 드러나려고 한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여기서 음양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 뭐 하라 그러면은 말이지. 마무리는 잘 못하는데도 시작이나 준비는 참 잘한단 말이에요. 일 벌리기도 잘한다. 응? 그리고 어떤 데는 막 폭발할 수도 있어. 어떤 데는 막 떠벌려서 팽창하기도 해요. 폭발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 여기 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 이 시자도 잘 보면 그거잖아요. 여자가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래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걸 잘한다. 그 다음에 곤, 음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음은 곤은 무엇을 한다? 곤작 성물이라 그래요. 음은 자, 뭘 짓는다? 지어서 뭘 한다? 이룬다? 뭘 이룬다? 사물이나 물질을 이룬다. 자, 이제 여기서 뭐 이걸 또 간단하게 말하면은 괴물성구라 그래요. 또 이 의미도 이거를 이렇게 쉽게 그 하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괴물성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명리를 해서 요행을 찾거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음양을 공부하는 데서는 이런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사주 푸는 게 거의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만 잘 풀어도 돼요. 이제 천간 12, 천간 12 지지만 나와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조절을 할 수 있다 나옵니다. 괴물, 음양을 떠나서, 음양은 공존하겠지만, 음양을 떠나서 괴물이다 하면 무엇을 하느냐? 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든지,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어 제쳐야 된다. 뭐예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뭐가 이룬다? 성무, 마땅히 이루어진다야. 힘써서 애를 쓰니까 힘써서 이룬다는 거예요. 절대 요행이나 우리 이 명리나 사실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행이나 뭐 어떻게 해서 누가 될 것인가, 그거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주역에 나온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늘은 틈틈이 하나도 그물망이 허슬 느슨해서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뭐다? 다 걸러낸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하늘은 본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기와 이의 어떤 원리가 되지 않느냐. 자, 이제 요거 해서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분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 이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음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개괄적으로 하고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은 이제 조금 깊이를 더해 가면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심이 되는 음양과 오행인데, 오행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오행을. 자, 그러면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또 뭔가? 그러면 음양은 뭐 어쨌든 뭐 어둡고 밝고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그럼 뭐 편차하고 수직으로 상승하면 음은 하강한다. 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음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보는데 인간관계로 이제 접목을 하면 다르게 또 바뀝니다. 자, 오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목화토금수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요. 목 토로 어디다 적을까요?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좀 그거하네. 목화. 제가 이걸 잘 안 적었거든요. 목화 토. 뭐 이걸 똑바로 하기도 하지만 다섯 개니까 우선은 이렇게 놓고 또 하나를 보자고요. 이 오행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음양이라는 거는 음양은 이 두 개가 명리를 파악하는 기본이라고 그랬죠? 명리의 중심이 됩니다. 하늘의 위치로 뭐 이렇게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서 목생화, 하생토 이렇게 생하는 관계다. 이게 천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나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사회로 내려옵니다. 오행은. 오행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라고만 하는 데서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근본 물질로 생각해서 다섯 개를 이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행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행은 각각은 뭐냐면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의미는 이제 그 우리 여기 교재 이제 또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참고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음양은 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음양은 바뀝니다. 양이 꼭 가득 차면은 음으로 바뀌고, 음이 꽉 차면은 양이 또 없어지고, 또 약간 서로 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거는 이제 상대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음양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걸로 접목을 시키면 또 아주 재미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상대가 있고 대립하고 서로 뭐 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저기 살려고 하면 어떻게 좀, 요거 좀 내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들이 나오죠. 또 타고난 자기 속성이 있는데, 이 오행은 서로 간에 생하거나 극한다. 이제 오행의 생극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행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많은 학설에 의하면은 지구가 뭐 이래 별자리를 북두칠성에 별자리를 잡아서 이래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자, 그러면은 오행에 대한 공부는 실질적으로 오행의 형상을 다 이래 알기 시작하면 우리 건강 관리라든지 또 인테리어,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처리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다 있죠. 오장육부가 우리 부위에서, 오행의 오장육부가 어디에 있고 다섯 가지의 맛이 어디에 있다, 또 다섯 가지의 소리가 있다. 우리 조선시대 궁상각치우라는 음계가 그것도 우리 역시 오행에 입각해서 되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 각각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행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목에서 화로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쉬고 하죠. 감사합니다.